장애계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장애인 관련 공약을 파기한 것을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가 발달장애인 동화구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소 내 아카데미를 통해 동화구현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들의 발표회와 더불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소감을 듣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공약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맞춤형 복지 생애 주기별로 맞추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을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대선 당시 장애인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별다른 이행을 보이지 않는다는 장애계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기준 폐지, 중증 장애인에게 기존 장애인 연금 2배 지급, 발달 장애인법 제정 등 복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계와 시민단체는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낙제점이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예비 후보들에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배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 수준을 비교 연구하고 지난 24일 서울 이름센터에서 결과 발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의 교육 복지 수준과 예산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2011년 대비 2012년 0.42% 상승했으나 올해는 0.04%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애인 1인당 복지 예산은 2011년 대비 작년에 85%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올해는 95%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학계, 협력기관 등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과 행동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당장의 내년도 선거에서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어떤 공약을 가장 핵심적으로 강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실천 안에 녹여낼 것인가라고 하는 제언 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비교 간담회가 확실한 실천 사항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장애인은 봉사를 받는 존재라는 사회 인식을 깨는 발달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화 구현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직접 기획해서 어린이집과 그룹홈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요. 박고나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멋진 동화 구현을 보여주는 이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역할도 분담하고 연계하는 모습은 관객과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는 발달장애인 대상 동화 구현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 2년 동안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동화구현 교육과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교육했던 결과물도 보여주고요. 올해는 발달장애인 동화구현 교육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장애인 그룹홈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좀 재밌어요. 애들이 할바바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혜태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어갖고 좀 많이 좀 이것에 공감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는 동화구현 교육이 표현력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한편 특히 올해는 동화구현 지도사 정식 자격증을 취득한 발달장애인도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엿보게 한 동화구현 교육.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계가 철도 노조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계는 철도의 공공성 파괴가 결국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최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이 이어진 가운데 장애계는 지난 27일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 연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등 장애계는 철도가 공공성을 갖고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참석자는 영국이 철도 민영화 이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선로 균열 등을 방치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정부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KTX 민영화 반대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이유는 철도라는 것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민중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철도 민영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철도 노조와 국토교통위 여야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철도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즉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계속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는 등의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제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의 3단계 기준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3단계가 아닌 7단계로 세분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 상한액 세분화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가 2014년 기준 최소 15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2015년부터 고정 금액으로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환승도우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센터에서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하철 환승역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위치와 환승 최단 경로를 안내해줍니다. 센터는 장애인들이 수도권 77개 환승역의 모든 환승 경로를 직접 조사해 요약한 것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이 지하철을 환승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센터는 현재 안드로이드용으로만 배포됐으며 아이폰용 앱은 늦어도 1월 초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기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좀 잡음이 있네요. 네, 네. 내년 2월에 치러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이 선거 네. 방법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것이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선거 규정에 따르면요, 이 투표소 설치는 의무 사항이지만 이 전자투표는 선택 사항이어서 이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자투표는 이 선거인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네. 예를 들면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예. 있으니까요. 혹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분들 근로 여건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고요. 때문에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측들도 있었는데 다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전자투표라는 것이 뭐 비밀 보장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중복 투표라든지 대리 투표 같은 네. 예, 부정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때문에 결국 이제 논의 끝에는 전자투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좀 났습니다. 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표이고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을 좀 고려한 투표 방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강화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들이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 역시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그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요 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는 친권이 박탈되는 여러 가지 뭐 특례법의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그 계모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네. 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줬었는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개정안이 결국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이죠. 이제 아동학대자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학대에 의해서 네.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 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형량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좀 너무 약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2분의 1까지 또 가중처벌도 가능하게 되니까 아마도 많은 지금까지 좀 부당했던 이런 처벌들이 조금 더 정의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요.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 또 의무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를 목격한 경우에 인지한 네.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역시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 아동학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법에 엄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가 인권위에 드디어 이제 진정서를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인권위가 밝힌 내용인데 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네. 대책위원회가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인권위가 밝혔습니다. 네. 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뭐 고아라든지 장애인 등 한 4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뭐 고문이라든지 폭행 네. 뭐 이런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이런 사건이었죠. 예.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것이 이제 80년대 말이었는데 이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뭐 규제 또 구제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네.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처벌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좀 해달라 이런 진정을 냈습니다. 네. 뭐 복지 예산이 지금 100조 원 시대인데 네. 이에 맞는 뭐 좀 이런 인권 침해 사례나 학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네.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형제복지원의 어떤 이사장이라든지 네. 뭐 이 사람들도 사실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처벌을 네. 받긴 할 텐데 좀 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네. 강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둔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계는 이 토론회에서 조례안의 명확한 입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는 총 6장 19조로 제1장 총칙을 시작으로 제2장은 자립생활 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4장 활동 보조 서비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6장 주거 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이번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현재 광역시도별로 많은 장애인 자립 생활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각 시도별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부터 탈시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설 더 이상 짓지 않겠다. 그 안에 있는 생활인들이 다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또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법들의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앞서 상위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탈시설을 외치는 장애인들의 삶과 인권, 자립생활 조례에 필요한 기능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의정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강 의원이 제시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 실천 내용 등
의정활동 결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강성준 기자입니다. 무소속 희망연대대표 강경식 의원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강경식 의원의 공약 실천 내용과 집행부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 결과가 수록됐습니다. 보고서는 총 4면으로 구성됐으며 표지를 제외하고 각각 약속을 지키는 도의원, 열정적인 도의원, 희망을 만드는 꼭 필요한 도의원을 주제로 발간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르신 보청기 틀니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약속 이행을 한 부분들을 실었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 편에서 활동해왔던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의정보고서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와 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를 통해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지원과 복지 확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금 인상, 어려운 이웃을 대변한 의정활동이 주목됩니다. 도의원 중 처음으로 발행된 의정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약속, 열정, 희망의 의정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복지TV 제조방송 강성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상북도의 한 기관이 도민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예방, 치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경북교육연구소는 지난 11일 경북도민의 스마트폰 중독과 행복지수 연구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경북 포항시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치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경북교육연구소는 최근 경북 지역 23개 시군의 청소년 861명과 어른 306명 등 1,16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등학생 13.6%가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였고 어른들도 12.7%가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심각하기 때문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가 그리고 학교가 행복하게 만들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입법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연구소 안상섭 이사장은 스마트폰 중독 상태가 너무 심각해 더 늦기 전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마트폰 관련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진희입니다. 따뜻한 정이 더욱 그리워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강원도에서는 한 지역 기업과 재능 기부자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하이원 리조트는 산타데이라는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어린이 스키캠프, 소외계층 아이들과 케이크 만들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개그맨 김현철 씨와 복지TV 이랜드와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따뜻함을 나누는 재능기부 클래식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3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비교하고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제4회 국제장애인 미래 포럼이 경북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식전 공연과 개회식, 경북대 보건복지학부 양점도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전망과 과제에 대한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정책, 정보, 문화, 직업 등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함으로써 꼭 필요하고 심도 있는 장애인 정책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수를 목표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이끌 안전문화운동 추진 여수시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충석 여수시장과 한병세 전남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여수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38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실천 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 홍보, 사회 안전, 교통 안전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천 과제를 발굴해 대대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서예협회에서는 장애인서예예술교육교재 및 DVD 영상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예의 기본 습득 과정과 지도하는 모습을 영상과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이 교재는
2014년 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해 예술 관련 단체나 기관, 학교 등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233국에 3111번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는 2013 장애인 다문화예술인 인재 육성 지원사업, 장애인 미술가의 도전과 희망 디딤돌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서와 영상을 1월부터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062국에 1571번 또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가보년 새해에도 사회복지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TV 기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취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